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아주 작은 중세마을, 인구가 900명밖에 되지 않는 메네르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와 있는데요.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도라 마하가 살았던 곳으로 지금 현재도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중세마을,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뭐 일주일 살기라든가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맨네가브를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 레플리버 빌라즈 드 프랑스에 들어가 있는 맨네가브 중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야, 조그마한 중세 마을, 예술가 촌, 예술가들이 여기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던 곳인데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도라 마하가 있었네. 도라마라, 도라마,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도라마. 열려있는 문을 처음 봤어. 어, 멋있다. 이런 데를 발견해내는 그 기쁨이 정말, 와. 메종 도라마라고 돼 있는데, 피카소의 연인이면서도 사진작가이기도 했던, 예술가이기도 했던 이 여인은 피카소에게 선물 받았던 그림을 팔아서 이 집을 샀대요. 그래서 여기서 1997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대여해주고 있다니까. 혹시 예술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청에 신청하시면, 잘하면 이 메종 도가마을에서 이 작은 마을들과 힐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뭘 필요 없이 이런 데로 와서 딱 하면 힐링도 하고. 아니, 너무 멋있다, 이거 봐. 이 프로방스 지방을 가장 사랑했던, 프랑스 사람보다도 더 사랑했던 영국인 피터 메일의 나의 프로방스라고 하는 책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작은 마을인데요. 지중해 햇살이 가득한 축복받은 마을이라고 표현되었던 메네르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죠. 아, 이런 데를 장소 섭외를 해서 여기서 촬영을 했었어야지. 루베롱 산맥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메네르브. 프로방스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 아비뇽과 고르드 루시옹과 가까우니까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도시에 살다가 이런 데 와 있으면, 나는 원래 시골 출신이라서 이런 데가 좋은데 도시에서 있던 사람들도 여기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야, 12세기에 세워진 조그마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예배당. 하, 이 조그만 마을에 한적하니 힐링하기는 딱이다, 딱. 맨네가드 강추합니다. 아, 진짜 힐링하면서 지내기 너무 좋다. 벤치 만들어 놓고 했네. 멋있네. 아, 이 도시의 그 번잡함을 벗어나서 이 시골의 아름다운 한적함을 느끼면서 힐링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시면 딱이겠다. 네, 아, 너무 멋있는 중세도시. 저쪽에 성문을 두 개를 닫아버리면 저기 못 쳐들어오는 거고. 야,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
저 밑으로 내려가는 옛날 일하던 길을 이게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옛날엔 저게 돼지우리나 뭐 가축우리로 사용됐던 건데, 야 멋있다. 이게 어쨌든 석회 한 반석 위에 이렇게 파내고 해서 가축우리로 사용하고 그랬던 건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야 고즈넉하니 저 성문을 통해서 사람이 내려오면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계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겠네. 아 멋있다. 밑에 다른 데에서부터 여기로 접근할 수 있는 성문이라고. 아 그래 아까 내가 도둑이 찍은 게 이거구나.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아니 여기서 보고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 같다고. 야, 진짜 뉴베롱 와인, 야, 브라보. 그러니까 여기가 뉴베롱 와인 산지의 중심이래. 야, 이게 뉴베롱 와인 산지의 중심지가 이 메네브라고 해서 진짜 와인 종류 많다. 와, 근데 가격도 저렴해. 착한 가격. 뉴베롱 와인 좋지. 어, 점점 비싸지네 이거는. 아, 이게 여기 트러플이 유명해서 이렇게 트러플 많구나. 야, 이 기가 막힌 와인 봐봐. 이게 다 저기 있는 포도주가 다 리베롱 거래. 이 지역에서 나온 거래. 예술가들이 왔으니까 예술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마을 군데군데 놓여 있는 거죠. 야, 야, 이 나무 봐.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속이 텅텅 비었네. 뽕나무인데. 옛날 구 감옥인데, 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언덕 산 꼭대기 위에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좋게 성벽을 쭉 쌓았네. 이게 시타델이 프랑스 1세 때 그 신교 개교파 여기서 종교 전쟁할 때 그 위그노파들이 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인 조 다윙이 만들었던 정원. 자, 지금까지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남몰 여행은 저희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몽바야즈. 아니 우리 보통 불어 할 때 사 메네오브 뒤 메네오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스펠링이 B를 V로만 바꾸면 딱이네.